많이 낙관론이 만연할 때는 좀 이익도 챙겨두시고 주가 많이 빠졌을 때는 좀 사보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주식시장에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지 같이 흥분하고 같이 두려워하는 상황에서는 알겠어요. 시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조금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최근의 장세에 편승해서 조금 가짜 성장주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숨어 있거든요. 네네.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한 옥석 가리기가 올해는 굉장히 클 거기 때문에 투자라는 걸 한마디로 정의하면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네. 세상과 나의 건강한 긴장관계를 유지하는 행위가 투자다. 이제 막 주식시장에 뛰어든 분들이 나에 대해 성찰하고 시장을 보는 눈을 기르길 원하는 김한진, 윤지호, 김동원의 투자 원칙과 인사이트를 공유합니다. 주식의 시대, 투자의 자세에서 확인하세요. 전국 서점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뉴스 3 들어가야죠. 역시 뭐 지금 댓글 보니까 저는 테슬라도 있고 비트코인도 있어요. 뭐 이런 양빵 드셨네. 저런 거 양빵이라 그러잖아. 쌍방으로 그냥 두 개 다 드신. 네. 부럽습니다. 일단 뭐 비트코인으로 전기차를 살 때 뭐 비트코인 내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그거고요. 네. 일론 머스크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어제 이제 정기적으로 이제 그 우리로 치면 이제 감독원 같은 데죠. 네. 금융감독원 같은 데다가 이제 보고를 이제 회사 사정에 대해서 보고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나타난 거예요. 무려 15억 달러, 우리 돈 1조 7천억 정도를 비트코인에 투자했습니다. 하겠다라는 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샀다는 거죠? 샀다는 비트코인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이제 보고를 했고 또 한편으로는 앞으로 이제 테슬라 사는 고객들이 뭐 달러라든지 신용카드라든지 무슨 페이라든지 이런 거 직접 갖고 오지 않아도 네. 네, 비트코인 입금해도 준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이유를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죠 SEC라는 데인데 네. 자료를 보니까 테슬라가 현금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을 더욱 다양화하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비트코인을 매입했다 이렇게 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테슬라는 이제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고 네. 그 자동차 중에서도 전기차 세계 1등인데 자동차를 팔아서 현금을 창출하는 것 외에도 네. 여러 가지 수익 회사의 입장에서 재무적 활동이 수익 활동 수익을 거두기 위한 활동으로서 이 비트코인을 샀다 이런 거잖아요. 네. 이게 한마디로 하면 우리 돈 벌라고 투자했어요. 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리고 향후 자산의 일부를 디지털 자산에 더 투자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뭐 제가 이제 오프닝 때 일론 머스크, 테슬라 그리고 비트코인 네. 이게 연관성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한 게 그냥 드린 게 아니라 트위터나 이런데 이 가상화폐라든지 디지털 화폐 이런 얘기를 굉장히 좋은 쪽으로 얘기를 많이 했죠. 예, 그래서 아마 개인적으로 아마 투자할 거야 저거 이렇게 네네. 생각을 했는데 개인적으로가 아니라 회사 돈으로 무려 야 이게 규모가 꽤 큰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물론 이제 테슬라의 시가총액이라든지 뭐 일론 머스크의 자산에 비교하면은 얼마 안 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게 어쨌든 상장 회사인데. 특정한 이 가상화폐에 15억 달러를 투자 만약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삼성전자가 네. 오늘 공시를 한 거예요. 에. 비트코인 우리 비트코인 한 10조 샀다? 한 10조 샀어요.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까? 굉장히 불안하게 받아들일 것 같아요. 우리 제조업체에서 이 일을 하면. 그런데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하니까 야 저것도 뭐 그랜드 플랜이 있는 것 같은데 저 친구 저건 이런 게 있죠. 그냥 살 친구가 그러니까 야 이게 뭐 달나라 간다는데 저 화성 간다는데 그리고 어쨌든 일론 머스크가 얘기한 대로 미래의 어떤 청사진대로 우리가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워낙 강하게 지금 각인돼 있다 보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비판적으로 보지 않는 근데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기업 활동이라는 측면에서 주주는 네. 주주는 이 회사에 왜 투자하는가를 생각해 보면 이 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그 비즈니스 모델에 투자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겠죠. 네. 전기차를 잘 만들고 그 전기차를 만들고 거기에 인공지능을 탑재하고 인공지능을 탑재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거 이상을 그러니까 비욘드죠 이거는 그거 이상의 어떤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주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두 가지로 나눌 거예요. 야, 이거 미래를 그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개척해 나가는 상황에서 네. 이런 것들도 다 시대의 조류다. 그걸 선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을 거고 어제 오늘 새벽에 마감된 테슬라 주가가 안 빠졌더라고요. 네. 1% 이상 올랐고요. 물론 이제 투자의 대상이 된 비트코인은 사상 최고치 돼버렸어요. 예,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샀고 결제를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반대로 이제 보수적으로 이제 기업 활동을 평가하는 주주들은 야, 이거는 내 의지하고는 전혀 다른데 내가 투자회사에 투자한 게 아니잖아. 예, 제조하고 영업하고 뭘 판매하고 그리고 그걸 확장성에 투자한 거지. 아, 과연 만약에 이 비트코인을 더 샀어요. 지금보다 10배 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비트코인이 폭락을 했다. 그럼 주주가치 훼손 아니냐. 네네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생각하는 주주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쵸. 어떻게 평가할지는 굉장히 좀 고민스러운 지점인데 증권회사들은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TD 아메리카 아메리트레이드의 최고 시장 전략가죠. 그러니까 탑 이 애널리스트라고 할 수 있는 JJ 키나한 같은 경우 이렇게 했어요. 테슬라의 뛰어난 배터리 기술 때문에 오랜 동안 기술 기업으로 여겨왔다. 그런데 이제는 테슬라를 알아내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 네.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면 테슬라 주가가 하락 압력이 있는 것인지 테슬라 주가를 자동차 생산량 전망에만 의존해도 되는 것인지 네. 테슬라가 스퀘어 혹은 페이팔과 같은 신생 결제 회사의 성격도 가지려고 하는 것인지 애널리스트들이 고민스러워졌다는 거죠. 네. 그거는 사실 뭐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불가측한 부분들이 많아졌다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리스크가 좀 고양됐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 일론 머스크의 영향력이라는 게 아마 전 세계 기업가들 중에 이렇게 크게 영향력을 행사했던 기업가가 있을까 할 정도로 모든 분야에 대해서 공매도도 그랬죠. 또 비트코인 같은 것도 그랬죠. 또 여러 가지 기성의 어떤 질서에 대한 도전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 해왔는데 근데 단 한 가지 이제 차마스라는 그 투자자가 있어요 미국에 차마스 네 차마스라고 네. 지난번에 이제 그 CNBC인가요 거기 앵커하고 공매도 제도에 대해서 이 게임스탑 주식에 대해서 굉장히 설전을 벌여서 우리 국내 투자자들한테도 굉장히 유명해진 분인데 투자도 굉장히 잘하는 분이죠. 네. 근데 차마스라는 그 투자자가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야, 테슬라를 내가 많이 갖고 있는데 테슬라를 팔 이유가 나는 별로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 일론 머스크가 지금까지 잘했잖아. 네. 그리고 시대 조류를 선도해 왔잖아. 근데 특별히 얘가 뭐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얘를 왜 배신하지? 내가 지금 동업 관계를 맺은 거죠. 일론 머스크하고. 네, 초기부터 네, 투자를 했으니까. 근데 이 친구가 시가총액 계속 올리면서 기업까지 계속 올리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아니 너랑 동업 끊어. 그게 이제 파는 행위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야 될 이유가 별로 없는 것 같다. 그런 회사들이 많다는 거죠. 뭐 테슬라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잘하고 있는데 내가 왜 먼저 회수를 하냐. 이제 이런 측면에서도 보는 시각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러한 이제 모멘텀들마다 사실은 더 들어가는 분도 있고 이탈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건 이제 전반적으로 투자자로서의 리스크에 대한 태도입니다. 그래서 어떤 게 맞는지는 이제 테슬라 주가가 알려주겠죠. 네. 그런데 과연 이런 재무적인 활동이거든요. 이거는 뭐 스페이스X에 뭐 예를 들면 우주에 투자하고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유가증권 혹은 유가증권보다도 비정형화된 어떤 자산에 대한 집중 투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기존의 투자자들의 생각이 어떤 건지는 조금 시간을 보면서 네. 평가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굉장히 큰 뉴스가 네. 비트코인한테도 나왔고 테슬라 주주한테도 아 뭐지 이런 생각을 하게끔 하는 뉴스가 오늘 아침에 전달이 됐습니다. 네. 비트코인도 그래서 뭐 사상 최고가 지금 네. 가고 있고요. 아, 저도 한번 비트코인 눈여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냥 주식대학이나 뭐 이런 거 할 때 비트코인 받는다고 하면 좋아하실려나?
우리도 많이 참았어요. 네. 참았어. 많이 참았어요. 네. 자, 그럼 두 번째 뉴스 넘어가겠습니다. 네. 아, 역시 또 미국과 중국. 바이든이 시진핑한테 아주 좀 험담에 가까운 얘기를. 아니, 근데 이게 네. 지금 취임한 지가 네. 네? 한 달이 다 돼 가는데. 네. 네? 아, 전화를 안 해요, 시진핑. 이쯤 되면 전화해서 아, 콩그레츄레이션 미스터 프레지던트. 네? 우리 좀 잘해 봅시다. 그렇죠. 네? 중국이 안 하는 거야, 아니면 중국이 뭐... 안 하는 거지. 아, 그래요? 예. 네. 전화를 하고자 뭐 이렇게 하는 일정을 잡아야 되는데. 네네. 지금 세계 각국의 그 지도자들하고 다 통화했죠. 우리 대통령하고 통화했고. 호주하고도 했고 다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이제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 정상들끼리 지금 통화가 안 되고 있다라는 것도 사실 좀 불편한 일이죠. 그래서 이제 그 뭡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그 방송과 기자회견을 했어요. 네. 그래서 기자회견 때 뭐 원론적이긴 합니다만은 조금 기분 나쁜 뉘앙스의 얘기를 한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시진핑에 대한 평가를 물어봤는데 시진핑에 대해서 민주주의적인 구석은 하나도 없고 내가 꼭 그 사람 나 비판하는 건 아니지만 현실이 네. 그렇다 네. 현상이 그런 거 아니냐 민주적인 결정이라든지 민주적인 뭐 예를 들면 이런 태도가 별로 없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 앞에 매우 영리하고도 터프하다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원문을 못 봐서 영리하다는 단어를 뭘 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뭐 스마트하다라고 한 건지 아니면 뭐 다른 용어를 썼는지에 따라서 어감이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나라 대 나라로는 중국의 미중 간 충돌 필요성이 없다고 계속 강조는 했어요. 강조는 하면서도 앞으로 극도의 경쟁이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그러면서 우리는 국제적 규칙이라는 수단에 초점을 맞춘다. 국제적 규칙이라는 거죠. 네. 이 국제적 규칙이라는 게 뭡니까? 대체로 민주주의가 표방하는 인권 그리고 경제적 행위의 어떤 지적 재산권 네. 그죠? 상거래의 일반적인 관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국이 위반하지 않았으면 한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전화에 대해서도 시 주석과 대화할 기회가 없었다. 그와 전화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전화하라는 얘기잖아요. 빨리 네. 뭐 이런 얘기를 어제 했는데 근데 이제 그 이런 그 기자 회견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그 중국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다시 또 테슬라가 화제가 됐어요. 외탄이라는 게 있어요. 외탄이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테슬라가 또 나와요, 여기서? 예. 네, 중국에서 저 바이든이 이렇게 반응을 한 이후에 외탄 네, 외탄이라는 게 뭐냐면 지난번에 네. 그 알리바바에 네. 마윈이 뭐 실종됐다 뭐 이런 얘기할 때 네, 네, 네. 마윈을 불렀다 그러잖아 약속해가지고 너 들어와 네, 네, 네. 그래가지고 뭐 관련 부처에 해당 공무원하고 예, 마윈하고 담화를 하는 거예요. 그걸 외탄이라 그러거든. 예, 약속해서 얘기한다 이런 뜻인데 네. 테슬라 책임자를 불렀다는 거예요. 야 니네 좀 문제 좀 있더라 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하필이면 오비락인지는 모르겠으나 그게 그 시진핑을 비판적으로 얘기한 직후에 외탄이 잡혔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질책을 했다는 거예요. 일종의 이제 사실 이게 중국의 어떤 그 관행상 보면 이런 외탄이라는 거는 일종의 중국 정부의 권위를 보여주고 그 레귤레이션에 제약을 받는 기업이라든지 어떤 사람에 대해서 군기를 잡는 이제 그런 형태의 요식행이다 이렇게들 평가를 많이 하거든요. 외탄이라는 게. 그래서 어제 중국 국가시장 감독 총국이 최근에 공업정보화부, 교통운수부 등 다섯 개 부처와 공동으로 테슬라 베이징과 상하이 관계자를 외탄했다라고 어제 언론 보도에 나온 거죠. 그러니까 아마 외탄한 시점은 좀 앞선 시점일 수도 있는데 그걸 발표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네. 뭐냐면 최근 전기차 이상 가속, 배터리 발화,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OTA라고 하잖아요. 뭐 그리고 관련된 중국 법규 준수와 내부 관리 강화 품질과 이게 보면 특정한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거야. 들어와봐 이렇게 된 거지.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미국과의 어떤 신경전의 한편으로
미국에 가장 잘 나간다라는 이 테슬라계 중에서 제일 잘 나가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외탄이 있었다라는 얘기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우연의 일치일까? 중국 스타일의 어떤 힘겨루기의 어떤 양태로 나타난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디 뭐 저 은행장 저 금감원에 잠깐 좀 들어오세요 뭐 이런 거랑 비슷하겠군요. 아니, 들어오라는 건 별로 안 좋은 거지 사실은. 아니, 그렇잖아요. 네. 네. 좋은 거면 찾아오지. 있잖아요. 자 그러면 세 번째 뉴스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조선주 뭐 연말에 뭐 수주 많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연초에도 뭐 굉장히 잘 나온 네, 모양이군요. 지금 뭐 중국을 제치고 수주 기준으로 1등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차트가 하나 준비가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네. 수주가 이어지다 보니까 2월 들어서도 조선주가 비교적 좋습니다. 2월에만 야 현대미포가 아주 탁월하군요. 15% 이상 올랐고 한국조선해양이죠. 저게 이제 예, 현대중공업 저걸 이제 저거 한 건데 6.9 그리고 대우조선의 6.5 삼성중공업이 조금 부진합니다만 어쨌든 2% 가량 올라서 2월 들어서도 조선주 주가가 꽤 잘 나가고 있는데 이게 계속해서 좋은 그 수소 아 저 수주 소식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가장 주가가 좀 현대미포조선이 싱가포르에 있는 선사로부터 네. 한 1,200억 가량 되는 액화 LPG 운반선 두척 공사 수주했다 이런 공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하반기부터 네. 아주 급상승했던 수주전이 올해도 계속된다. 그런데 조금 더 우호적인 환경이 벌어지는 게 어제도 이제 국제유가 $60 네.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국제유가가 좋아진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경기에 대한 전망이 밝아졌다는 얘기고 경기의 전망이 밝아지는 상태에서 에너지 가격의 상승은 아마도 지금 말씀드린 에너지 운반선, 네. 뭐 탱커라든지 LPG, LNG 이런 쪽에 수주가 이어질 개연성을 많이 갖고 있겠죠. 그래서 이 워낙에 이제 양치기 소년 같은 주식이었죠. 좋아집니다 하면 그때 빠지고 그랬는데 네. 어쨌든 예, 조선 산업에 대한 업황 개선의 움직임도 전체적인 경기 사이클과 국제 유가의 어떤 향배와 궤를 같이 하면서 수주 소식이 들려오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한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아, 3% 그 시청자가 참 많아지는데 네. 또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많이 힘드신 모양입니다. 예. 아, 그런 사연들이 좀 댓글 통해서 좀 올라오고 있는데 아, 여의도 고봉삼계탕 꼭 한번 좀 오시라고 또 그럼 오늘 갈까? 한번 좀 가셔야죠. 알았습니다. 한번 좀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전한 말씀 듣고 와서요. 아, 바로 우리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 모시러 가겠습니다.